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타임. 친구 하나가 썸녀가 생겼다고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뭘 어떡하게 어떡해요. 그냥 밀어붙여. 그리고 차이면은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요? 아니 근데 여자들은 싫은 남 사람이 자꾸 들이대면 도망간다고 하던데. 야, 넌 머리나 좀 감고 다녀라, 스컬. 근데 이렇게 고민해준, 고민 상담해준 애들 다 모쏠이에요. 매번 노래도 못 듣고 얘기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30분 일찍 땡겼습니다. 아, 시작하는 이런 좋은 말이 있군요. 30분 일찍 시작하는 피식타임. 자, 보기만 해도 웃음 나오는 유쾌한 남자들 이용주 씨, 정재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데 스페셜 게스트 임플란티드 키드 임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츠 보이. 안녕하세요. 임플란티드 키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컬. 와, 신기하다. 진짜 요즘 제일 핫한 스타일. 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 민수 대신에 민수 사촌 동생인 김수민 이제 임플란티드 키드가 왔어요. 네. 사실 군인인데 지금 휴가 중에 잠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자기가 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여기 최화정 누나가 하는 파워 타임에서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네. 이건 아무래도 민수 씨 팩 아니에요? 사실 그게 맞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 워낙 핫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 전에 또 에스파도 나왔다 그러던데. 예예예,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저 무조건 나가겠다 해서 이거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촌 형이죠, 민수 씨가. 네네. 예, 민수 씨가 여기 뭐 오기 전에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화정 누나가 좀 공격적이라고 좀 조심하라 그러던데. 아,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공격적인 여자가 좋아요, 스컬. 누나 같은. 그치? 그래서 누나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예. 누나 완전 솔직히 말하면 좀 제 스타일이세요. 근데 임키가 라디오 생방송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전혀 떨리지 않네. 아,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긴장되는데 지금 티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알죠, 임키. 생방 중에 막 과격한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예. 사실 아까도 화영 누나가 좀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예. 뭐 좀 과격한 언행은 좀 삼가달라고. 예. 예, 그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만약 그러면 우리 뭐 임키가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다 해가 돌아오니까. 아, 네. 너는 가면 그만이지만 군대 다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네. 예, 내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그 임키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브레인. 아, 네. 우리 수민이 설명을 해드리면 임플란티드 키드라는 활동명으로 이제 힙합계에서 2021년부터 데뷔해가지고 이제 벌써 2년 차. 된 래퍼고요. 예. 작년에 또 쇼미더머니도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아주 돌풍을 일으켰었어요. 그럼 쇼미더머니에서 뭐가 됐어요? 그 이제 랩을 했는데 그게 이 래퍼들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그 아주 멋진 랩이 있어요. 2차 때 했던 2차인가요? 1차 네. 1차 때 네네네. 1차 때 했던 랩인데 혹시 괜찮으면 저 여기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영광이죠. 그거요? Fake recognize fake 기억나요? 나 진짜 까먹었는데. 뭐 진짜 래퍼 가짜 래퍼 니들이 생각하는 진짜는 뭔데? 내가 가짜라면 니들은 진짜 fake fake recognize fake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구절이 네, 예. One fake, two fake, three fake, four fake, three fake, two fake. None. 아, 이게 맞아요. 재영이도 잘하네. 아, 저는 임키 팬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임키는 래퍼로서는 특이하게 이제 그 비대면 데이트라는 소개팅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나 마음을 많이 훔쳐서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라는 곡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잠깐 들어줄 수 있어요? 히트곡.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1년 반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스킬. 오. 노래 되게 좋죠, 누나. 매력적이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임키가 누나 팬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누나 쪽을 사랑하게 된 뭐 그냥 저는 사실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좀 뭔가 좀 저를 좀 케어해 주고 가끔씩은 좀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누나들이 재력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예, 예. 네. 아니, 근데 재력 없는 누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은 좀 별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임키가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네네. 네. 어. 그래서 사실 제 이상한 걸 오늘 만난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러면 사랑이 주고받아야 지 단물만 뽑히겠다고? 아니요. 네. 단물이 아니고 네. 저는 진짜 소문 들었는데 화정 누나가 그 성수동 유지라고 유지 그 사실인가요? 아 팩트면 지방 영주 아 그거 헛소문이네 헛소문이야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어머 또 불편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럼 어디까지는 지 아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 임키가 전국 누나들 다 꼬시네요 아 진짜 박수경 씨가 아, 근데 왜 임플란티드 키드예요? 임키 아버님이 치과의사신가요? 아, 그러니까 왜 임플란트 이제 보통 임플란트가 몇 개예요 지금? 아 임플란트 는 지금 안쪽 어금니 두 개 해놨는데 예. 왜 임플란티드 키드라고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 한국 힙합 씬이 저는 굉장히 좀 요즘에 좀 느슨해졌고 많이 나태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악이 좀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이게 안 속에 깊숙이 박혀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 힙합 씬에서 그냥 그대로 박혀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썩은 충치를 빼내고 자기가 들어가겠다. 아 맞아요. 어. 너는 썩은 충치 스컬. 아 스컬. 아 썩샷. 좋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 그거 완전 이게 나사로 막 깨갖고 안을 쑥 잇몸을 쑥 집어넣는 거잖아. 안에 있는 이제 그 뼈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치, 절대 그쵸. 안 빠져나오는. 영주형이 또 치기공과라 가지고 예. 임플란트 만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아니, 전문가니까. 아 임키 오셨는데 왜 음악 얘기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네, 또 소견을 네. 또 묻는 아, 좋아요. 거예요. 저 얘기도 예. 좋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 자 임플란티드 키드 임키와 이용주 씨 정재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군대 휴가 나올 때 가끔 보시는 두 분이세요? 아 사실 뭐, 사춘 형이랑 민수랑 사실 많이 보진 못했어요. 아~ 네. 좀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뻐요? 아 뭐 민수 예. 사촌 동생이니까 예. 또 이렇게 잘 또 해줘야죠. 근데 네. 진짜 잘 생기신 것 같아요. 아 뭐 진짜 아니 저는 턱 라인이 진짜 너무 아 목주름이 너무 섹시해요 지금. 약간 타이어 같은 느낌? 약간 미쉐린 타이어 보는 느낌. 예쁘잖아. 예쁘잖아. 아, 저, 예쁘잖아. 아, 진짜 잘생겼다 네. 처음 보는데. 자 오늘 그래도 임키가 첫 공중파 방송이라면서 이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걸 네. 왜 내가 하는지 참. 아, 누나. 눈멍치 마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대되는 우리 임플란티드 키드의 새 앨범이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발매된 따끈따끈 앨범입니다. 네. 앨범명이 신병 위로 휴가라는 앨범이에요. 네. 근데 앨범명도 그렇고 노래 제목들이 다 위트가 있어요. 수록곡이 다섯 곡이에요. 심지어 네. 가혹행위. 네. PX I Love You. 네. PX PS가 아니고 그치? 네. 예, PX. 우리 PX에서 뭐 사다 먹는 네.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PX I Love You. 네. 여기 약간 피넛버터 느낌도 나고 스탱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엄마 네. 네. 아 누나 때문에 불침 버려서 굉장히 그 부담감 주는 스타일이네. 부담해 주네. 부담이라니요. 사랑해요 누나. 임플란트처럼 누나한테 한번 찍으면 네. 바로 받겠다. 바로 그냥 받고 그렇죠. 절대 안 빠지겠다. 안 나오겠다. 네. 그렇죠. 신병 위로 휴가. 예. 네. 사실 여기서 진짜 오늘 공중파 처음이니까 약간의 좀 스포를 좀 드리자면 예. 사실 이게 제가 군 생활 동안 만든 노래인데 지금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서란 노래는 지금 파트 1 첫 번째 곡이고 파트 2가 또 있어요. 누나 때문에 암고를 까먹었어라는 노래가 또 준비 중이니까 예, 예.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래퍼니까 당연히 다섯 곡 작사는 전부 다 임키가 했고요. 네. 작곡도 참여했다고요? 네. 사실 작곡 참여했다고 누가 적으신 거예요? 아 작사만? 예 작사만. 예, 예. 그럼요.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죠. 예,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예.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심의가 사실 살짝 걱정이 되잖아요. 아 네. 다 다섯 곡 다 통과하셨어요? 사실 지난 앨범을 내면서 좀 심의에 걸리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적자가 너무 크게 나서 이 인터넷 세상으로는 좀 돈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자본주의와 좀 데모크라시와 좀 타협
타협점을 좀 만들어내서 네, 그 지점에서 이번에 좀 그냥 다 심이 풀리게 만들어놨어요. 아하. 네. 누나 왜 핸드폰 하세요? 아니요 핸드폰 누나 제 말에 집중 좀 해주세요. 아니 나는 수민이가 네. 수민이가 톡이 와갖고 아 그래? 저기 사준 동생을 잘 봐줘라는 거야. 아 우리 형한테 연락 왔구나. 지가 민수가 지가 수민이 잘 봐주라고. 아 그럼 지가 나와서 얘기하든지. 그러니까요. 건방지게. 아 바빠요 바빠. 아 네네네. 건방지네. 아... 좀 잘 봐주세요 누나. 그래요. 오케이. 누나 혹시 끝나고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아니 나는 아니 우리가 뭐 왜요? 내 연락처는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네. 뭔가 좀 역사도 안 써있는데 갑자기 아 누나 그냥 커피 얘기하면서 누나 좀 민수 형한테 들었는데 누나 또 부동산 얘기 잘 하시나면서요. 사촌은 사촌이네. 김민영 얘기는 했네. 네, 대부분 연예계 그냥 또 이렇게 쇼윈도용 이렇게 친척들이 있거든. 네. 진짜 친척이네. 네. 다행이에요 여기는 부동산 그래요. 집안이라. 얘기 좀 같이 나눠요. 하여간에 좀 보고 이렇게 역사가 좀 쌓여야지. 아, 오늘 라이브를 네. 잘 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라이브를 잘해야지. 그렇게 전번을 날리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군대 있어서 나를 어려워하지 않네. 아, 네. 어려가지고 모르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봐. 뭣도 몰라요 지금. 네. 그럴 때가 좋죠. 아, 뭐, 예. 아, 뭘 몰라요. 예. 그냥 부자 누나인 거 누가 다 아는데.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아 내가 들었던 건 가오캥이구나. 네. 가오캥이도 지금 네 예.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총 3개예요 어. 그래서 타이틀곡 이번에 좀 다른 걸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다섯 곡 중에 3곡이 타이틀곡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근데 걔 래퍼들은 말하는 그 동작 이런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어떤 식이죠? 아 약간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면 래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래퍼들은 다 그런 것 같아. 네네 석션 근데 유명하다 아시죠? 뭐 인기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매우 기대가 되는 임플란티드 키드의 누나 때문에 불침 번에서 난 이런 게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 아 그러면은 우리 임키가 한번 화준아를 바라보면서 화준아한테 불러준다 생각하고 불러줄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따가 뭐 그러실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부담 주는 거잖아. 뭐 너 때문에 밤샜어. 너 때문에 울었어. 너 때문에 밥 못 먹었어. 밤새 기다렸어. 뭐 이런 거. 너 때문에 뭐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갔어. 막 이런 거. 예. 아 누나 그래도 좀 제 순애보가 좀 느끼지 않? 순애보 있는 사랑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순애보의 부동산 얘기 막. 자 이게 어떤 노래인지 살짝 설명해 주시고 바로 임키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건 제가 부침번을 서면서 이제 누나가 좀 생각이 나는 그런 밤에 제가 한 번에 그냥 써내려간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좀 많이 들어주시면 한 번에 예. 네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오늘도 뭐 명품 입으셨네요. 예. 원래 또 래퍼들이 또 아 예. 그럼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예. 아니 그 민수 형이 이거 좀 휴가 났다고 선물로 줬어요. 아 뭔지 아시죠? 맞아요. 네. 좀 비싼 거예요. 스컬. 아, 저희 집에 그거 15벌 있어요. 예. 아, 두 개만 주시면 안 돼. 아, 15개면 솔직히 두 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목 늘어나고 뭐 이런 걸 드릴게요. 목 늘어난 걸로. 자, 그러면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 번에서 네.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임플란티드 킷 킬링 더 호미 석션 오케이 우리 들어갈게요.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써 누나 생각 안 되니까 오늘 밤에도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써 누나 떠나지 마 제발 오늘도 불침번을 서 누나 때문에 난 불침번을 서 1번 초일까 2번 초일까 3번 초일까 아닌 말번 초일까 솔직히 말하면 난 다 상관없어 누나만 생각하면 됐어 그냥 됐어 누날 생각하는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 나 지금 생활관에 물도 뿌리고 있고 코고는 애들은 흔들어 깨우고 있어 몸은 피곤하지만 누나 걱정 마 누나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테니까 생활관 온도 체크는 딱 정상인데 왜 내 맘의 온도는 고장이 난 걸까 왜 난 누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 아
누나 때문에 불침 번을서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밤에도 화정 때문에 불침 번을서 부동산 알려줘라 제발 당직 사관이 안 났으면 좋겠어 선임이 웃긴 얘기 안 시킴 좋겠어 근데 선임이 자꾸 말을 시켜 나 지금 휴가 계획만을 짜고 싶어 선임이 잠깐 내게 눈을 감아 보라는데 그게 내 남은 군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난 눈을 감으면 깜깜하지 않아 난 눈을 감으면 눈나만 보여 매방 주머니 속에 작은 노트를 가져왔어 천천히 생각해봐 휴가 나가서는 뭐 할지 나를 사랑 카드 안에 월급 모았지 계속 모았지 휴가 나간다면 뭘 먼저 할까 놀이공원 갈까 영화관에 갈까 군번줄을 걸어주면 눈 안 좋아할까 에이 에이 누나 때문에 불침 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밤에도 누나 때문에 불침 번을 써 누나 떠나지 마 제발 선임이 근무 끝나고 같이 라면 먹자고 나는 먹고 싶지 않다고 누나랑 라면 먹던 기억이 또 났어 근데 왜 난 그때 누나한테 안 그려줬던 걸까 그때 왜 난 누나한테 사랑한다 말했을까 너 사회에 있었던 생각을 내보니까 벌써 끝났네 박선배님 에이 누나 때문에 불침 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밤에도 누나 때문에 불침 번을 써 누나 떠나지 마 제발 에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Suction Suction Skrrr Skrrr Suction You're chilling the homies Suction Implanted key Suction key 잠깐만 저 바깥에 뭐예요 Shout out to 바깥에서 아 우리 혜준 씨가 또 왔네요. 예. 아 혜준이 형이구나. 아 누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또. 아니 근데 진짜 누나를 사귀고 있네 지금. 아 네 예. 지금 네 만나고 있죠. 네 제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나랑. 예. 네네네. 오 진짜 순해 보네. 아, 순해 보여 순해 보 예. 진짜. 네. 굉장히 클래식해요. 가사가. 표현이 좀 거칠어도 이게 되게 이 노래 안에서만큼은 정말 그렇죠. 순수한 소년입니다. 예. 나이를 못 속이죠. 아무래도 아무리 이렇게 외모가 뭐 30대 중반처럼 보이지만 속은 20대 초중반이잖아요. 아니, 지금 아, 잠깐만, 잠깐만. 스탑핏. 네. 아, 저 어디 봐도 30대 중반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혹자들이 댓글로 예. 이제 일병인데 약간 상사 같다 그러거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서 햇빛을 갑자기 너무 많이 발라서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래요. 자이툰 부대 출신인 줄 알았어요. 일지 부대가. 일지 부대, 일지 부대. 소리예요. 우리 그 임민정 씨가 네, 수민아 어제 버스킹보다 잘하는 것 같다. 누나는 뿌듯하다. 누나는 뿌듯하지. 보철 치료 난 영원한 라스컬. 팬클럽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 이고 저기 이희영 님이 라이브 티 내려고 일부러 실수한 거 맞죠? 임키 공중파 처음 맞아요. 살짝 아까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사실 제 공중파 처음이라 좀 많이 긴장이 돼가지고 라이브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또 좋았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2911 님이 네 아니 그렇게 거칠게 말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노래를 근데 이게 다 부자 누나를 위한 자본주의 사랑인가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사실 지금 예. 아 잠깐 좀 약간 좀 딥해지는데 좀 약간 좀 딥해져도 돼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죠. 누나 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캐피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이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의 편린들로 그게 합쳐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헤게모니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전 금방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 게 아니라 틀린 게 맞다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예. 네. 좀 딥한 얘기였네요. 어. 예. 좀 너무 딥했나? 아, 공중파에서 이러면 안 되죠. 아티스트가 맞네. 네, 아티스트. 책도 많이 읽잖아, 도대체. 아, 네. 아, 미안해. 너무 딥했다, 금방. 3311님이 와 임키 오늘 처음 보는데 너무 잘하는데요. 약간 자이언티 느낌 난다. 아. 자이언티가 임키 엄청 칭찬하던데 임키의 롤모델 래퍼는 누군가요? 아 우이 입에 맥나올로 이즈지 아버인 에이즈와우 이건 자이언티 씨 싫어할 것 같은데? 아 왜요? 네, 그래서 롤모델 래퍼 누군지 빨리 말해주세요. 아 롤모델 래퍼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오 외국에서? 네 좀 쿠키입은 좀 솔직히 저는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고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아 끝난 거예요?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오늘 김혜준 씨가 또 못 오셔서 최준 씨가 오셨어요. 잠깐만요. 이영준 씨, 정재영 씨, 우리 임플란트 키드는 계속 같이 할 거예요. 아 네네네. 아, 최준 씨랑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뉴페이스도 최준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아주세요. SBS에서 제일 예뻐요. 목동방송국에서 제일 예뻐요. 목소리만 들어도 제일 예뻐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정오부터 2시까지 매일 들어요. 107.7 생각나서 매일 들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가시도다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예뻐요.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요 피식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씨 정재영씨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래퍼 임플란티드 키드 임키와 요즘 대세의 남이죠 최준씨 함께 할 것 같아요. 아니 김혜준 씨도 또 전화 한 통으로 또 자기가 바쁘다고 또 아, 최준이를 아, 보냈네. 안 되겠네. 아, 금방 밖에 아, 있었거든요. 참, 예. 그, 아, 금방 바쁘다고 또 다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금방 대타를 불렀네요. 하여튼 근데 최준 씨 괜찮으니까 나쁘지 않아.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내놓고 안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 더한 사람. 예. 그러니까 용주 씨도 예, 우리 재영 씨도 아,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피식 타임의 주제는 연애 상담입니다. 여러분의 재밌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광고 듣고 네 분과 함께 올게요.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다 같이 주파수를 맞춰 Best choice number one radio 그대 함께 say SBS Power FM 최화정의 파워타임 3부 시작됐고요. 자, 오늘 피식타임은 스페셜 게스트 임키의 라이브를 듣기 위해 2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와, 뭐 근데 잘한다 그러는 것도 좀 신뢰가 안 돼. 아, 또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자기도 예, 예, 예. 아, 네네. 아, 너무 멋지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저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자본주의 카르텔을 다 형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헤게모니는 되게 댄저러스한 거라고 저는 좀 띵킹을 하는 편이에요. 말 잘하는 거 봐 귀여워. 아, 그리고 우리 예, 전병민 씨가 최준 씨 바쁘다고 들었는데 한가한가요? 대타로 오시네요. 네, 우리 최준 씨도 너무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최준이다. 근데 아까 내가 얘기 들었는데 얘기가 약간 와전된 게 있었어. 예. 사실 김혜준 씨가 그게 저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오늘 임키 씨 나온다 그래서 내가 지원 사격을 나오고 싶었어. 그래서 나도 온 거지 뭐. 그렇구나. 가혹행위 널 못 보는 게 가혹행위 가혹행위 아 그만해요. 마음의 편지야. 가혹행위 왜 나 많이 준비했잖아요. 좋으면서 봐봐 안 좋은 척. 아 이런 게 제일 귀여워 임키 씨.
아, 두 분이 또 그 소개팅 프로 이후로 그쵸. 잘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네. 본 거 아닌가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사실은 임키 씨가 저희 카페에 잠깐 면접을 온 적이 있었어요. 알바 면접을. 근데 아무래도 임키 씨가 가진 어떤 끼가 너무 많아서 예. 우리랑은 좀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고사를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악까지 나올 거 얼마나 좋아. 한마디 떨어진 거네요. 예, 면접에서 탈락이네 탈락. 떨어졌다라기보다 예. 그냥 조금 멀어졌다. 아, 그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나 그거나. 잘했어. 귀여워. 아, 하세요. 아. 사이사 하나님이? 네. 와, 대세 래퍼와 대세 남의 만남이라니 둘 다 연애 프로그램 비대면 데이트로 데뷔했었잖아요. 저 너무 팬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뽀뽀. 그때는 이제 한 여성분을 두고서 이제 막 싸우기도 그쵸. 하고 그랬잖아요. 두 분이서 네, 맞아요. 되게 막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저희가 그때 제작진이어가지고 다 아는데 네. 두 분이 엄청 치열했어요. 진짜. 근데 사실 뭐 치열한 걸 떠나서 저는 되게 혜준이 형이 좀 솔직히 좀 미웠던. 혜준이가 거. 누구예요? 아 최준이요. 최 최준이요. 아 미안. 아 너무 닮아서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어. 최준이 형이 좀 미웠던 게 사실 초반에는 저랑 그 최준이 형이랑 되게 좀 인기가 비슷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최준이 딱 치더니 거의 제 수입의 10배를 넘어가는 순간 저는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분개했다고 그때. 분개했고. 아, 분노를 할 게 아니라 광고를 그... 너무 많이 찍어서 아, 무슨 10배라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봐봐. 아,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 난 광고 하나만 야, 봐봐야. 아, 진짜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이제 카페가 잘 되다 보니까 카페 손님들이 사랑해주는 예. 손님들이 많이 왔어. 그럼 차도 바꿨다며. 내 차 그대로야 봐봐야. 아, 성송이 집 샀다며. 어디 집에 있어요? 다 들었어. 자, 그렇다면 이제 3부 우리 이제 피식 타임인데 오늘의 주제 우리 브레인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네 재영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애 상담인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주제가 바로 연애 아닐까요? 근데 참 이 연애도 고수한테 제대로 상담받아야 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할 때가 많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 정확한 조언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상한 조언이나 꿀팁을 알려줘서 오히려 연애가 산으로 가버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친구들, 직장 동료, 가족에게 연애 상담 받다가 연애 제대로 말아먹은 재미난 사연 기다립니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사연에는 선물 보내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오늘 특별히 정말 최준 씨도 보고 임키도 보고 야, 용주 씨, 재영 씨, 네 이거 참 귀한 퍼샷입니다. 네, 예. 한 번도 없던 조합이죠. 예. 저도 어색하네요. 어쨌든 아, 저희도 신기해요 지금. 네, 네. 난 용주 씨 처음 봤는데 되게 든든하고 잘 생겼어요. 만지지 마세요. 왜요? 아, 왜 이렇게 터치가 많아요?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아, 용주 형 친해져요. 이 형 부자라니까. 나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연애 상담 네를 잡아본 게 뭐 오늘 뭐 임키도 할 얘기 너무 많을 거고 네. 임키는 그러면 연하하고는 사랑을 못 해봤어요? 안 땡겨요? 네 연하는 지금 여자로 사실 좀 안 느껴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만나본 적 없어요. 연하들의 마음도 그럴까요? 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하도 이렇게 뭐 임키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작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음악성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예.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누나만 들어온다. 네,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때요, 우리 최준 씨는? 사실은 뭐?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진짜로. 나는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바보라고 생각해요. 연상연하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이 가면 고백하는 거지.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용주 씨, 재영 씨 다 네. 포함해서 이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연애를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갈고리 예, 총각이 예, 예. 아, 갈고리 총각이 잘할 것 네, 같아요. 내 손발 통머리 하신 분이. 네. 저 고마운데 네. 재영 씨, 용주 씨 초면인데 네.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세요. 아, 요거 갈고리라든지 그, 내 손발. 너튜브 밈이에요. 너튜브. 아, 밈이에요. 네. 최준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자, 우리 임키도 포함해서 네. 내가 이제 어떤 그 사랑의 갈등이나 이런 게 생겨서 누구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 이 넷 중에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요? 우리 임키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저는
좀 용주 형한테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왜요? 있어요. 그 용주 형이 사실 좀 여자의 마음을 굉장히 좀 잘 알 것처럼 평소에 얘기를 좀 하거든요. 알 것처럼요? 네네네. 아 왜냐면 아직 얘기... 증명은 안 됐으니까. 얘기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민수 형이 듣기로는 상담을 되게 좀 잘 해준다고. 아 이제 듣는 거 좋아, 되게 좋아하고. 네.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서도 뭐 할머니, 고모, 뭐 이렇게 사촌 여동생들이랑 수다를 많이 떨어서 그건 조금 더 제가 많이 알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갈고리 총각보다는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재영 씨는? 저도 연애 고민을 누구한테 상담? 저도 아무래도 그 용주 형이 저랑 이제 다 둘은 제가 많이 몰라요. 최준님이랑 임키님은 제가 많이 모르고 용주 형은 그래도 이게 뭔가 되게 그런 어떤 여성과 되게 되게 긴밀한 어떤 시냅스가 연결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네, 약간 식물 이런 것도 좋아하고 되게 온화한 성격이고 해서 예.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 그 저희 민수 형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SBS 16기 개그 공채 개그맨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자 방이 따로 있거든요. 개그우먼 방이. 근데 그 방에 용정만 들어가 있었다고. 남자인데도. 진짜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여자 동기들이 그냥 용주 언니 용주 언니 하면서. 우리 그 피시테아 콘텐츠 함께 찍은 여자 멤버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은지 씨, 네. 세미 씨, 네. 진주 씨. 네. 그리고 뭐 마주. 이런 친구분들에게 오히려 상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더 잘하지 않을까? 은지 씨는 엄청 잘해줄 것 같은데. 아 근데 은지 진짜 잘해줘요. 은지는 이런 거 아마 진짜 좀 뭐랄까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방송에. 근데 진짜 그 성격 그대로. 근데 재밌을 땐 재밌고 진중할 땐 진중하고 약간 이래가지고 완전 최고의 상담 상대. 지혜롭고, 네. 네, 지혜롭고, 칼 같은 면도 있고, 예, 예, 또 재미있고. 예. 예. 오, 저, 그렇군요. 저 은지 씨 엄청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오. 은지 씨는 임키 팬 아닐걸? 네, 은지 씨는 무슨 소리예요 누나? 성향상 내가 볼 때. 근데 성향이 어떤데요? 누나 성향이 어떤데? 어떤 그 변곡점을 지나서. 아 변곡점 헤쳐 나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걸. 아, 은지 씨는 약간 최준님 같은 타입 좋아한다고. 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고마운 얘기네. 얼굴이 얼굴 빛이 왜 이래요? 최준 씨, 은지 씨 어떻게 생각해 평소에? 은지 씨 저 방송에서 봤는데 되게 배려심 있고 되게 싹싹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저런 분을 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인거죠. 진짜로.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지 씨 너무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좋아하냐고요? 진짜로. 둘이 또 싸운다. 좋은 사람이에요. 또 싸워. 또 싸워. 또 진짜 좋은 사람. 그래요? 진주 씨도 재밌고. 네. 아니 왜 용주 뭐야? 진주 씨는 제가 개그맨 동기고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까워 가족만큼. 개그우맨이야? 개그우맨 동기인데 너무. 너무 그 데시벨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대화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통 여자들보다는 여자도 아니죠. 이제 좀 다른 차원에 있는 고등생물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힘들어요 대화하는 게. 일단 소리를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맞아요. 얘기하니까. 또 이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네, 그럼요, 나중에 그럼요. 뭐 이렇게 되면 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여자분만 이렇게 모셔서 또 남자들이 얘기 듣고 싶네요. 예. 좋다. 자 0232님이 네 분, 친구들의 이 연애 상담을 참고했던 거 진짜 후회한다. 뭐 있을까요?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톡 대화할 때 좀 튕겨야 한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은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이건 엄청 위험한 겁니다. 이건 맞아요,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돼. 범죄죠 요즘에는. 예, 맞아요. 이렇게 일방적인 건 너무.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몇 번까지 찍어도 되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아, 그건 눈치를 봐야지. 아, 그렇죠. 정말 어려운 영역이네요.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빨리 캐치해야죠. 뭐가 있죠, 그런 게? 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앞에 테이블로 대화하고 있을 때 숟갈 떨어질 척하면서 이제 그녀의 발을 봐라. 발을 나를 향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열려 있다. 약간. 아, 잠깐만. 이거 진짜 개소리 배웠다. 진짜. 이거 옛날에 안정돼 놨던 그 책. 여기 보다 책 왔어. 아티스트 그거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 네. 개정판 나왔어. 뭔데 또 거야. 진짜요? 야, 진짜 옛날 사람. 나왔어요? 옛날 사람. 이거 옛날에 막 뭐 오프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들어갈 때 막 해야 되는 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굳이 뭘 또 수저 떨어뜨린 척 하면서 그녀의 발 방향을 봐. 예전에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울 효과 그래서 나 바라보고 있는 몸 이게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거 보고 배운 거야, 바보. 333 효과라고 있어요. 333 법칙이라고 뭐 3분 안에 문자하고 3시간 안에 전화하고 3.
3일 안에 만나라. 333.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 뭐 수학처럼 하고 있어. 아 근데 명쾌해서 좋긴 하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아 제가 아니고 민수 형 얘긴데. 그러니까 연애 상담 참고했다고 좀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 제가 아니고 그 아, 자꾸 말 헷갈린데 민수 형이 그 개그맨 시절에 그 개그맨 선배한테 이제 조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약속 시간에 늘 남자는 바빠야 된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살짝 늦어라. 그래서 민수 씨가 되게 아 민수 형이 되게 좀 늦게 나갔대요. 한, 예. 한 10분 정도. 근데 민수 형이 딱 가자마자 그 여성분 표정이 진짜 썩으신 거예요. 그분 이상형이 약속 잘 지킨 남자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꼬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남 얘기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바쁜 사람일수록 시간을 잘 지키지.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밥 살 때 그냥 사지 말고 그냥 장난으로 야 너가 오늘 밥 사는 거 알지? 너가 밥 사 해놓고 몰래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아, 그래요? 근데 저 그 민수 형이 그래서 야 그 장난을 쳤대요. 야 너 계산하지 마 했는데 민수 형이 화장실 간 사이에 진짜 계산을 해놔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잘못되고. 남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약간 나쁜 남자가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정확히 그 나쁜 남자의 그 이제 원리를 모를 때 그냥 아 나쁜 남자 못되게 하면 되구나 해가지고 그냥 못되게 했다가 무례한 사람 된 남자가 엄청 남자. 많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매력 있게 나쁘게 해야 되는데. 그치. 아니 개인적으로 저 최준 씨가 사실 그 워낙 요즘 이제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워낙 고수니까.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실수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저 자신감의 늪시정 너무 꼴보기 싫어. 뭐가 자신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시행착오가 많았죠.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정말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짝사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 야심 뭐 만만 마지막에 항상 그 멘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멋있는 멘트. 지금 당장 고백하세요. 맞아. 머무르지 마세요. 난 그걸 보고 바로 마음속으로 느껴서 바로 문자예요. 고백. 바로 단칼에 거절. 야심만만 안 봤어. 그러니까 나 혼자만 취한 거야. 그 문구에. 그래서 나 혼자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그래 지금 고백해야 돼. 딱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바로. 시행착오가 많았지.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네. 아, 역시. 윤중희 씨가 네 우리 아들 최준님 보고 예쁘다 이 바보야 이런 느낌한테 잘못 배웠다가 대차게 차인 적 있어요. 연애를 잘못 배웠어. 그래 그래 그거 한번 해주세요. 예쁘다 이 바보야.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 그래.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시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는지. 진짜. 근데 이제 최진 씨가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멘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뽀야뽀야라든지. 그거 한번 해주세요. 뽀야뽀야. 밥 먹었어요? 밥 왜 안 먹었어 바보야. 밥 먹어야 기운이 나지. 그래야 배가 뽀야뽀야하지. 뽀야뽀야. 아, 선 넘네 이 형 진짜. 뭐가 선 넘어? 선 안 넘었잖아. 내가 언제 선을 넘었어 임키 씨? 아 그만해요. 아니 근데 그 최준 씨는 실제로 연애할 때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죠? 연애할 때는 적극적인 게 가장 좋죠. 마음 숨기는 거 제일 못해요. 나 그게 제일 단점. 아니 반말을 할 건 반말을 하고 존댓말 할 거면 확실해요. 뭐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자꾸 인기 씨? 나 자꾸 열받게 하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왜 이래요? 나 도와주러 온 거잖아. 싸우지 마요. 나 화장 씨 보고도 난 그냥 얼굴이 이쁘면 너무 이쁘세요.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왜 숨겨? 아깝잖아. 아유, 아 잠깐 화정 누나 내 거예요. 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왜 네 거야, 화정 누나가? 싸우지 마. 화정 누나 부자란 말이에요. 싸우지 마. 나 부자인 사람 이상형이란 말이야. 너 진짜 사람 마음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이거 이거님이. 근데 최준 씨는 진짜 반조인데 잘하는 것 같아요. 반조인데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 이게 매력인데 또. 그러니까. 반조인데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먼저 탑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의를 계속 갖추면서 존댓말을 쓰다가 화장실 괜찮았어요? 뭐 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요 어떤 적절한 타이밍 대신 예의가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이 반조인데 하려 그러다가 그 반말을 좀 오히려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건 오히려 역효과. 그치. 반말이 아. 탑재가 되면 안 돼. 반말이 탑재돼. 반말은 그냥 이렇게 별책부록 같은 거. 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 좋아하세요, 누나는? 아니 반전대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반전대를 최준 씨처럼 하는 거는 그렇게 불쾌하진 않지. 아 진짜로 누나? 아니 그 그렇게 좀 진심인데 좀 누나 담배 펴? 같이 피로 가자. 그거는 잘못 배운 거야. 아 왜? 이러니까 제일 잘못 나오지 마. 이런 거 괜찮죠? 나오지 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최준 씨가 말하는데 동작이 혜준이 형이랑 너무 비슷하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비슷하단 얘기 말이야. 아 그래 그런 건 되게 불쾌하겠다. 누나 담배 펴. 같이 피러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아주 뺨을 맞을 수 있다. 아 어렵네. 아 어려워. 그렇지. 이보키 씨가 화장 언니 팔짱 끼고 있어. 마음에만 하면 아 이게 여성분이 닫으면 마음에 나온 거잖아요. 마음에 물 다리 꼬고 화장 꼈다 마음에 물 닫았다. 용종 아티스트 업 아티스트. 이구사이님이 네. 군대 가면 모여서 연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임키는 주로 상담 받는 편인가요? 해주는 편인가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선임들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이런 거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 핸드폰도 좀 쓰기도 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도 있지만 군화 거꾸로 신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맞아 또 군화를 거꾸로 신는 대박. 그래서 괜히 거꾸로 기다린 사람만 바보 되고 막. 맞아.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무신이 됐다가 만약에 기다리면은 아 너무 남자가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참 많이 변한 거야. 예전 같으면 기다려준 게 너무 고맙고 내 사랑이다 이런데 부담스러워. 나만 기다리고 뭐 했냐 뭐 이런데. 이게 약간 결혼 적령기가 점점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결혼 정령기가 오프레인 되게 낮아가지고 이제 군대 전역하면은 바로 결혼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럼 기다려줬으니까 결혼하자 이거였는데 이제는 한 10년 정도 텀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맞아 맞아 여러 가지 하여튼 시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군 복무 기간을 복무 기간을 늘리면 되겠네요. 12년으로 늘리면은 저는 그런 의견 아닌데요. 그날 무리하지 마세요. 7812님이 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 사귈 때 왜 친구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어떤지 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연애 초반에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뒤로 둘이 눈이 맞았어요. 친구한테 자기 남친 보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와, 이건 선 넘은 거지.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정말? 네,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셔서 첫 만나고 마음이 잘 됐었어요.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내 베스트 프렌드들이랑 같이 놀아야겠다. 그래서 같이 놀았는데 제가 그걸 간과한 거죠.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외모 순위가 높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강자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랑 그 여자분이랑 좀 소원이기 시작하면서 아니 베프라며. 그쵸. 근데 저는 그래? 지금 다 이해를 하는 게 지나고 보니까 같이 다 복학생 입장이거든요.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힘들었던.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나네. 홍경민 씨 노래 미안해 내 네, 친구야. 수민이 이 노래 어떻게 알지? 민수가 하는 거 보고 아 맞아 민수가 많이 춤까지 완벽한데 아네 봤어요 추억의 영상으로. 야 그래도 그건 진짜 상처였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지났던 거죠 뭐. 맞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뭘 그렇게 뭐 안 보여줘 이러면서 그러면 친구도 아니지 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굳이 일을 만들 필요는 없는 맞아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뭐 맞아, 친구 맞아. 보여줘가지고 뭐 진짜 맞아. 확실한 경우에만 네, 뭔가 약속을 한 경우. 아니 근데 확실하지 않아도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 있잖아요. 아니 그치 근데 친구, 그런 게 그치. 어떤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닌 감정이니까. 액시던트 그러니까 감정이니까. 나도 모르는 뛰는 심장들. 그러니까 그냥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죠. 맞아, 네,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플란티드 키드 임키의 가혹행위를 들어볼 건데요. 예. 예, 이거 아주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예, 예. 자, 이 노래 듣고 4부에서도 네 분과 함께 연애 상담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널 못 보는 게 가혹했니? 나 지금 마음의 편지 또 쓰고 있잖아. 누나 누나 가혹했니? 널 못 보는 게 가혹했니? 나 지금 마음의 편지 또 쓰고 있잖아. 중대장이 요즘 힘든 건 없냐?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하점의 파워 타이.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져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져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는 연애 상담입니다. 오늘은 이용주 씨, 정재영 씨 그리고 임플란티드 키드와 최준 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님이 제 친구가 연애를 힘들어할 때 제가 나서서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잘 알 거라고 제 남친까지 불러서 상담해줬어요. 근데 상담해주다가 둘이 눈 맞았네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야, 근데 이런 경우가 많구나. 근데 이런 게 사실 남 얘기지만 본인들은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 이건 막 상처고 막 그쵸? 맞아, 배신감이 장난 아니었죠. 이게 뭐 여성분도 잘못했지만 남자분도 잘못했어요. 야. 그래도 어떻게 저 여자친구의 친구인데. 그렇지, 이건 그렇지. 아니지. 이건 둘 다 잘못했지. 그렇지, 이건 아닌 거야. 아니. 그치만 뭐 이건 그러니까 다 헤어져야지. 그렇죠. 그 결국은 다 헤어지게 되잖아. 다 포개져야죠 뭐. 네. 야, 남방구 북방구. 포개진다는 표현 신선하네요. 아 예. 그래요? 진짜 이렇게 뭔가 아작이 나는 느낌. 그렇죠. 조각이 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기 뽑기 부서지듯이 아자작. 오이사모님이 네, 좋아하는 남자가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는데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지 않나요? 왜일까요? 이 남자 제가 별로일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최준님 조언 부탁드려요. 뭐지? 와, 뭐지? 이거는 뭘까요? 근데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분이 보디빌딩 대회 나가는 거면 출전을 안 하나? 근데 출전을 해도 어쨌든 그 이제 일반인 분이시라면 삼각 팬티를 입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포징을 딱 하는데 그쵸.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조금 약간 민망할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민망할 수 있죠 사실은. 심사위원 앞에서 하는 건데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포즈를.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데 본인의 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치. 그러면 사실 조금 조심스러우시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떨어질 걸 알고 출전하는 거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냥 본인의 어떤 그냥 출전의 의 성취감만 이제 위해서 할 수도 그러면 있는 거니까. 이 남자 제가 별로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별로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하면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인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이 더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은 젖꼭지가 네 개라던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왜 그런 표정으로 봐요. 저 공중파 처음이라고요. 아니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여자인 내가 봤을 땐 별론가? 왜 여기 아니 빌딩 대회잖아. 바디빌딩을 뭐 열심히 뭐 훈련하고 있거나 뭐 그러면 뭐 그 뭐 짐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뭐 막 인상 쓰고 막 들떼하고 뭐 괴성 내고 이러니까 그런데 대회까지 나왔는데 그 대회를 안 알려주는 어디 사는지 안 알려주고 몇 시 하는지 안 알려주는 건 뭔가 난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아니 거기서도 여전히 삼각 팬티 하나 입고 포즈 취하는 건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봐서는 안 되고 대회에 나가는 건데 맞아요. 딱 이해가 안 가네. 맞아요.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이 남자분도 이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내가 저기 좋아하는 여성분이 생기면 남자들은 자기보다 더 잘난 남자를 옆에 두질 않아요. 이 남자가 자기가 우승할 정도의 이제 그 감각이 나온다면은 와 이럴 텐데 한 3등 정도 할 것 같다 이러면은 나보다 더 이렇게 가슴이나 어깨 근육이 큰 사람들을 보면은 맞아. 내가 더 작아 보일까 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때요 최준 씨?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내용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사실은 뭐 제가 그 김혜준 씨를 알고 있어요. 네. 김혜준 씨가 다이어트 실패하면 보디빌딩 대회 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아마 네. 이것을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데 그 이제 김혜준 씨가 준비가 많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이 사모님이 김혜준 씨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최준영한테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잖아. 아마 그것은 본인 김혜준 씨가 많이 자신이 없어요. 그러네, 그러네. 아무튼 김혜준 씨 몸 좋은데. 아 최준 씨도 전완근이 좋네요. 좋아요. 저도 좋은데. 근데 전완근 말고 전완근. 아무것도 없던데. 뭐가요? 아니 맨날 뭐 몸 보여주면 이거밖에 안 해요. 다른 데 봤어요? 다른 데 보여드려요? 뭐, 어디가 궁금해요? 복근이요. 복근이요? 여기 카메라 보이죠? 저 카메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복근이 보이죠? 다 놀라지? 다 사랑에 빠지지? 자 우리 임키의 추윤정 씨가 애교 많은 여자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항상 말할 때 내가 라고 1인칭 화법을 썼는데 다들 너무 이상하대요. 근데 이런 화법 최준 씨가 잘 쓰잖아요. 쭈니가 이게 먹혔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쭈니가 본인한테 쓰는 거는 본인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본인을 사랑하면 남들이 본인을 더 사랑해줘. 아 근데 이거는 과하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지 않기 때문에 나만큼은 나를 더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싫어요. 여성분들이 그 뭐 어디 가서 뭐 대학생인데 막 복학생이면 아니, 오빠가 이거 도와줄게. 오빠가 같이 사줄까?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요. 아니 근데 오빠가 이건 차라리 나. 아 그래요? 해준이가 재영이가 이런 거는 진짜 꼴보기 싫어. 그래요? 준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방금도 그랬어요? 주변에 친구가 없잖아. 내가 친구 없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 저거 많아요? 최준 사장님은 저거 비즈니스 파트너를 다 친구라고 아니까. 생각해요. 그치 근데 만약에 최준 씨는 뭐 그게 캐릭터일 수 있는데 왜 여자도 예쁘고 귀여운 거 알겠는데 화정이가 화정이는 이런 거 싫어해. 화정이가 먹고 싶대. 화정이가 누군데? 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있죠. 그리고 좀 어때요? 귀여워. 아무리 귀여워. 저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은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용주잖아요. 용주가 이러면은 약간 쟤 왜 저래 있는데 약간 이름을 더 귀엽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용듀가. 바깥에서 난리났다. 지금 탄성이 지금 방금은 저보다 더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뒤통이 올라 그래요 지금. 아니 제가 어렵잖아요. 읽은 책이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다 만들어 줄 화정이는 정이, 정이, 정이가 여기 제 형이. 제 형이가 어때요? 제 형. 제 형이가 재난이랑 흉년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제 형이가 휴민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그런 걸 느껴. 왜 여자들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 어른인 여자들이 쩡이 배고파. 쩡이 거 남겨놔. 막 이러고 그러면 쟤 뭐야 이러는데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또 귀엽다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환장하는 거야. 여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싫은 그 여자애가 이쪽으로 가면 엄청 또 인기가 있을 때가 있죠. 인기가 있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참 정말 타이밍과 어떤 그 사람 차이가 좀 센 것 같아요. 예, 혹여라도 나도 혹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는 옷이 다 있어요. 준희 씨는 데이트할 때 꼭 그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화장이가. 나는 꼭 화장 씨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 뭐가? 손 넘지 마. 안 넘었어. 누나 부자라고. 이보람 씨가. 네, 이보람 씨가. 근데 임키랑 최준 씨는 비대면 데이트, 비대면 소개팅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영상 통화로 소개팅 보니까 어때요? 이거 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 소개팅 꿀팁 있나요? 소개팅 처음 할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좀 긴장감을 좀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누나 뭐 어떤 사람을 닮았다, 연예인 누구 닮았다 그러면 좀 닮은 꼴을 찾아내서 좀 그거를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흔히들. 네.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네. 네. 아부. 그걸로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게 좋고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관심사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영상통화 소개팅 해보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보니까 영상통화도 이제는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맞아. 하나의 어떤 방식이 된 거고. 맞아, 맞아. 이 안에서도 이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 준희 씨도 약간 뭐 불 껐다가 뭐 깍꿍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맞아. 좋아했죠. 촛불로 막 촛불로. 맞아요. 머리에다가 리본 묶고 와가지고. 뭐 이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사실 이런 곳에서도 이게 이벤트가 다 가능한 거예요. 봐봐요. 하나 둘 셋. 까꿍. 이런 거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 저기 곤지암 아니에요? 어떤가요? 너무 무서워. 공포 영화 같아요 지금. 왜 곤지암 본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임키 씨 오랜만에 봤는데 말이 많이 거칠어졌다. 무서워. 아니 임키 씨도 이거 비대면 데이트 했을 때 뭐 네. 노래도 막 불러주고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뭐 누나 향해서 뭐 이런 이벤트들. 네네. 영상 통화로 했던 꿀팁들 있어요? 영상 통화할 때 뭐 일단 저는 래퍼다 보니까 저는 그 어떤 꾀꼬리 같은 저의 목소리. 꾀꼬리요? 네. 꾀꼬리가 소리가 많이. 꾀꼴. 꾀꼴. 그게 꾀꼬리야? 꾀꼴. 아 이거 새 앨범이에요? 괜찮아요. 아니 뭐 내 두 분은 아니 여기 계신 분은 영상 통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예. 거침없죠 뭐. 우리 용주 씨는 너무 부드러워서 조금 상대가 아 이것도 남자를 안 느껴질 것 같아. 아니, 기법이라 있어요. 네. 영상 통화할 때 약간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있구나. 책에 그만해요. 내가 약간 이분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럴 때는 위에서 약간 위에서 약간 불쌍한 그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 하드리캠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남성적으로 오늘 좀 이제 뭐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밑에서 약간 뭐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니까 밑에서 딱 내려보고 어깨를 약간 넓어 보이게 이런 것들 하면은 아니,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뭔 소리야. 그리고 아니야.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333 법칙은 꼭 지키셔야 돼요. 333 다시 알려. 3분 안에 카톡하고 톡하고 3시간 안에 전화하고 3일 안에 만나라. 그리고 3년 안에 같아요. 결혼하라. 죄송한데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니 근데 카메라 각도는 설득력이 있는데 어떻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밑에서 우리 내일모레 만나. 그래 안녕. 이거랑 근데 나 지금 좀 배고픈데. 그쵸 그쵸 잘하죠 잘하죠. 5분 나 좀 라면 먹고 나서 이따가 톡할게. 뭐 그쵸,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화정 씨가 굉장히 표현을 잘해서 이해가 되네. 아까는 나 이해 못했어. 그렇지. 아까 그래. 뭐 내려보면서 오히려 기분 나쁠 수 있겠다는 생각했거든. 이따 봐요 무슨 뭐 이따 아니, 봐요 뭐 밑에서 눈 내리깔고 이게.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투턱이 이렇게 생기면서. 아니까 이제 그렇게. 재영 씨는 쓰리턱이 생기네요. 포턱이에요 포턱. 아니, 여드름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잘생겼어. 그 내려와서 여드름 하나 터졌어요. 밑에 하나 여드름 하나 터졌다. 그리고 껴서. 뭐가 이렇게 났을 때 어플 써야지. 아 어플 앞으로 써서. 아 그럼 그때 위로 해야겠다. 그래. 아, 근데 이러면 이마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상엽 씨가 네 여자들은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는 동료 조언을 받고 여자친구 회사로 꽃다발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질색을 하더라고요. 서프라이즈도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요. 서프라이즈 안 좋아해. 대부분 막 이렇게 뭐 무대 공연하고 이럴 때 뭐 저기 좀 나와주세요 막 이런 거 죽을 것 같은 것 같아. 창피해서. 아니 근데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게 근데 이거를 또 좋아하신 여성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서프라이즈가 공개적인 건 안 좋은 것 같아. 아, 막 명동 한복판에서 예전 같으면 막 그때 껴안고 막 사랑한다 막 이러고 갑자기 무릎 꿇고 그러고 좀 미친. 막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장미 하나씩 주고 막. 뭐 그런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쩡이 누나는 약간 이제 그런 걸 좀 지향하는 편이고. 쩡이 누나는 그렇대요. 쩡이는 싫어. 쩡이는 절대 싫어. 그런 생각 하지도 꿈에서도 하지 마. 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재즈바 같은데 가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면서 피아노 앞에 가요. 그리고 여성분이 앉아 있으면 노래 불러줘. 난 나가버려. 뭐? 진짜 너무 창피해. 창피해요? 난 오케이 해봐. 자, 그냥 진짜? 노래 부르는 거죠. 문이 열리네요. 아 형 몇 살이에요? 그대가 들어줘. 이거 2003년 드라마 아니에요? 2003년 드라마, 10년 전 드라마. 바이브레이션 뭐야? 2000년 드라마. 이러면 여성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감명 깊어서 저한테 또 사랑에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첫눈에 나. 세미 들어. 틀어도 아닌데 발라드인데. 분명한 느낌.
트로트. 3350님이 최준영, 형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되게 빤히 잘 쳐다보시던데 남녀가 서로 쳐다보다 눈이 마주치고 그게 몇 초 지나면 서로 호감이 있는 걸 하셨는데 상대를 쳐다볼 때도 팁이 있을까요? 상대가 미간 찌뿌릴까 봐 걱정돼요. 그쵸, 뭐 일단 야리면 안 되죠. 그쵸. 네. 야리면 약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쳐다보지. 네. 공격적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재영 형은 좀 곤란할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300안이거든요. 아 근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괜찮아. 아니 근데 아니, 저런 눈이 괜찮아. 아니 이렇게 쳐다보면 괜찮으나? 누나 이렇게 보면 괜찮아. 징기스칸이 후회야. 몽골 징기스칸 장군이 저런 눈이었어. 300안인데 괜찮아요? 아시다 칸 칸. 근데 이런 300안이 관상학적으로 되게 큰일할 상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대륙을 통일한 것 같은 그런 상이야. 그래. 진격할 것 같은 상이잖아. 약간 변발 쪽이네요. 그 보통 그쵸. 호감이 가면 그 사람 눈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호감이 없으면 자꾸 눈을 못 쳐다보잖아. 맞아요. 피하게 되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10초만 참으라고 얘기해요. 눈 마주칠 때. 10초 꽤긴데. 그쵸. 10초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10초를 정말 온화한 눈빛으로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정 씨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난 이거 그냥 이 시간들이 사실은 진짜 짧지 않아요. 근데 10초로 나랑 눈을 마주쳤어. 그럼 서로 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주르륵 나. 눈물이 다 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딱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되게 좋은 거야. 안 피하잖아. 그래서 눈 쳐다보기 힘들까 봐 눈 받침대를 항상 받침해줘. 근데 실제로 그 배우 유태호님이랑 그 아내분 니킬리님이 실제로 독일인가 어디서 그냥 길거리에서 서로 한 10초 동안 입이 쳐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쳐다보다가 니키린이 나갔다가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찾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무슨 다른 집인가 무슨 가게에 왠지 저 사람 저기 있을 것 같아 들어갔더니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만나서 진짜로. 진짜 운명이다 운명이. 데스티니 하면서 그때 이제 만나서 진짜 인연이다. 심지어는 둘이서 외국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치. 일단 만났대요. 근데 이거 주작 아니에요? 아니 믿기지가 않는데 너무 영화 같은데. 아니 주작 같아. 이거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본인 부분대 러브스토리를 주작을 했어. 젊은 사람이라 가지고 젊은 친구라 가지고. 나는 믿기지가 않아. 안 믿을래. 민감해요 민감해. 누나야 그쪽도. 아 누나예요? 그래요? 그쵸 그 연상이었나. 아 그러면 저보다도 누님이세요. 유태호님보다 누나. 진짜 유태호님 부럽다. 그래. 누나면 일단 다 부러워요. 네 부럽죠. 네 3350님. 네. 예, 아니요 했어요. 이거 했고 했잖아. 아빠 했잖아. 밑에 거 봐봐. 야 브레인 멈췄네. 자 브레인. 광고로. 오하나이삼님이 네, 화정언니 오늘 방송 많이 힘들었죠. 언니가 팔짱 끼다가 손깍지 끼다가 나중에 팔에 힘이 없는 모습이 보는 라디오에 다 찍혔어요. 아닌데 나 너무 재밌었는데. 아니 근데 서로 이렇게 얘기를 잘하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예. 아, 이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 앞에 최준이랑 임키떼가 생각해보세요. 예. 그렇죠. 계속 한 명은 쳐다보고 있지 한 명은 계속 반말하지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팔짱으로 자기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오민 씨가 임키 가지마 오늘 임키 봐서 행복했어요. 또 공연 소식 있나요? 제가 이제 복귀를 또 해야 돼서 내일 복귀해요. 네, 그래서 저는 공연 소식은 다음 휴가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휴가가 언제예요?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뭐 1차 정기 휴가는 뭐 한 겨울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때는 최파타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또 나올 수 있나요? 아니 저희가 스케줄 볼게요. 네? 아 누나 그거 먼저 말했잖아요. 아니, 갑자기 휴가가, 생각이 바뀌어요. 휴가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요기사바다님이 오늘 주제 최준을 위해 만들었다. 다음에 또 나와주기 약속. 우리 준 씨도 네. 예. 너무 다음, 행복했어요. 예.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나 언제든지 올게. 이렇게 섞으면 좋지. 그치? 네. 자 오늘 네 분과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피식 타임은 우리 피식이들의 휴가인 관계로 한 주 쉽니다. 네. 예. 아 그럴 때 수민이라도 부르려고 하니까 또 복귀를 한다니까. 아 맞아요. 그래. 너무 아쉬워요. 아니 수민이 나올 수 있잖아. 휴가 받아서 나와요. 휴가 또 안 될걸요. 자 우리 피식이들 2주 뒤에 다시 만나고요. 그럼
오늘 끝곡은 임플란티드 키드의 PX I Love You. 이거 어떤 곡인지 살짝. 아 이거는 제가 PX에서 겪은 이야기를 좀 풀었던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게 설명이야? 아, 왜 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빨리 들어야 돼요. 나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음악이 나오고 있다고. 오케이. 안녕.